아니 정직원이래. 인턴들 와봐, 인턴들. 그리고 다미가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코로나 키트를 3일 동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벌금을 걷지 말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 4일 동안 1, 2, 3, 4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내가 말할게. 어 잠깐만. 벌금 10만원 16일 코로나 키트 검사 제가 단톡에 날렸습니다. 어. 와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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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고. 그래, 뭐 너부터 봐봐. 펑크. 아, 네. 아, 좀 떨어져야 되나? 하나씩 응? 왜? 아니, 기운이 안 좋아? 아니요, 아니요. 왜? 기운이 안 좋아. 왜 또 왜 떨어지려고? 인간들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도현 선배님 사인인데 랩 잘해서 받았습니다. 랩 잘해서? 네. 그리고 요거는 깨비 선배님 사인. 그때 편집하실 때 찾아가가지고 같이 협방하고 해서 받았고. 방송 몇 개월했지? 저 이제 7개월. 7개월? 네. 많은 걸 바라지 않을게. 알았어. 많은 걸 바라주면 안 돼. 그리고 태현정 선배님, 이거 방금 이거 여기 본방 오기 전에 식사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선배님이랑. 그래서 받았고. 자. 목소리는 좀 크게 해주는 게 좋아. 아, 알았지? 네. 어. 이거는 빵 사장님 사인인데요. 이거 같이 상류사회 컨텐츠 하면서 이겨가지고 잘했다고 주셨고요. 이거는 아진 선배님 사인. 이거는 그때 합방할 때 아프신다고 해서 약 사드려가지고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솔 선배님 정리해놔. 네. 어? 네. 이거는 이번에 그 디스이즈미 무대하면서 그 즐기면서 잘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림까지 그려주셨어요. 뭐 얘는 무슨 뭐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순위 그룹의 데모야? 뭐 선생님이야 무슨 얘는 뭐 글귀까지 썼어? 그리고 복실 선배 사인인데 이거 사인 찢어서 미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받은 거? 저 총 12장 받았습니다. 12장? 러스 선배님이랑 오쭈 선배님 사인 이거 그때 그 연습하실 때 가서 마실 거 사드리고 뒷정리하고 해가지고 받았고요. 그리고 도안 사장님 사인 이거는 올림픽 해서 그 이겼는데 이제 풀이랑 사인 중에 고르라 하셨는데 저는 사인이 더 중요해서 사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수 선배님 사인. 이거는 찢어졌는데 붙였고요. 야, 너 많이 받았다? 네,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고트님이랑 같이 대결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획득했습니다. 너 또 고트님? 인턴 같은. 네. 아, 많은 걸 바라지 않을게. 7개월 딸이한테 무슨 뭘 바라겠니?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배우려고 오는 건 아니고 저기 습득 좀 하고 오면 안 돼? 아, 그리고 감독팀장 사인까지 이렇게 총 12개 받았습니다. 어,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펭춘. 저요? 고트님 해보세요. 고트님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저희 뮤직 예, 화이트 선배님들한테 연습하러 갈 때 이제 간식 사드려가지고 이렇게 오쭈 선배님, 쭈루스 선배님, 그리고 감독팀장님, 그리고 이제 서율 선배님 이렇게 받았고요. 소희 선배님 그리고 미키 선배님 그리고 저리 선배님 이렇게 소품 대신 반납해 주셔가지고 어. 아 주셔 줘가지고 어. 이제 받았고요. 어. 진솔 선배님 알았어. 무대 잘해가지고 받았고요. 몇 장이야? 한 14장이야 5장. 무슨 뭐 다 아무나 해주나 보네 뭐. 아닙니다. 뭐. 제가 열심히 해서. 아니가 많이 해주네. 근데 7장 받기도 힘든데 많이 해잖아. 하츄핑 방금 설아 선배님한테 갔다 왔고요. 아진 선배님 그리고 도연 선배님 그리고 빵 사장님, 네 도원 선배님, 학
학수 선배님한테는 제가 반 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별은 뭉친다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뭐 핫초핑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뭐 그런 뭐 사진 이쁘게 찍어주면은 뭐 하겠지만은 추들한테 받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담이 선배님한테 제가 사격 100점 만점 받아가지고 받았어요. 왜 무슨 뭐 유치원이냐? 어? 아이씨.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팽튜현입니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희 선배님 그것인데요. 그 소희 선배님 방송. 아유, 제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소희 선배님 방송 나가서 저희 저 팬분들이 식사계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팽수가 돈이 된다 이러면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리저리 앙 선배님, 이거는 제가 떡볶이 웨이팅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땡볕에서 기다려가지고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원 선배님, 이거는 제가 이번에 퍼포먼스 디렉을 하면서 반지도 드리고 인형도 드려서 받았고요. 이것은 아띠 선배님 건데 짱구를 잔뜩 사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받았고, 그리고 이건 북시 선배님인데요. 북시 선배님 캠페스러 갔다가 그 제가 방송 하드캐리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현 선배님인데요. 이거 홍대 가장 핫한 시간에 가가지고 붐붐 베이스를 길거리 한가운데서 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아 선배님 건데 핫초핑 사드렸는데 반절만 주셨고요. 이거 빵은 사장님 건데 이거 뒤에가 찍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주셨냐면 이거 그 너 점검 지면 줄게 라고 했는데 진짜 져가지고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 테리트 선배님 건데 아니 뭐가 웃겨? 아, 말 너무 되게 잘해서 어? 말 잘해서?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이거 테리트 선배님 건데 이거 테리트 선배님이 안무 덜 짜도 돼서 좋았다 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이거 태연짱 선배님 거 제가 꽃과 그 휴대폰 줄을 사가지고 받았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꽃과 핸드폰 스트랩을 사가서 진짜 딱 꽃을 아까 갖다 바쳤습니다. 고백을 해가지고 선배님한테 이거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에휴, 아쉽다. 알았어. 몇 장이야? 전 8장 반입니다. 8장? 네. 넌 왜 이렇게 못 받았어? 저는 그 열심히 돌아다니긴 했는데 받는 게 쉽지 저에게는 각박하시던데요 선배님들. 안 주시던데요. 열심히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오늘 너희들을 여기에 심판대에 세우진 않을게. 네. 생각이 바뀌었어. 오. 원래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도 근데 너희들을 지금 2주를 더 지켜 2주를 지켜보기 볼 텐데 여기 너네들이 살아남으면 여기서 잘할 것 같이 있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를 나한테 어필을 해봐. 아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필을 해봐. 여 순익으로 들어와서 이제 인턴 생활 겪으면서 잘할 네. 수 있는 것 같은 걸 어필을 해봐. 네. 누구 먼저? 저는 일단은 방송적으로 좀 더 방송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시청자분들한테 재미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노래 실력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머리 붙이고 앞머리 자르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머리 붙이고 자르고 왔어요. 아 근데 얘네한테 재미까지 바라는 거는 솔직히 좀 오바긴 해요. 그 공기까지 뭐 시간이 필요한 거긴 한데 또 얘기해봐. 다음은 접니다요. 그 저는요 일단 방송이 원래 그 일을 9월에 다 정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선 8월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남은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선배님들 열심히 말로 패고 다니고 있어서 재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춤적 실력적으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퀄리티적으로는 뭐 안무나 이런 거는 제가 확실히 더 높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꼭 저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이번 인턴 기간 동안 사실 낯을 좀 가렸어가지고 좀 방송에서 좀 말을 잘하거나 너 아나운서 준비했어? 아니요?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선배님 분들이랑 좀 많이 연습하고 하면서 좀 가까워져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모습도 더 보여드리고 또 노래팀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순위콘에서 보여드렸던 게 없어가지고 다음 순위콘 때 조금 비중도 좀 받고 노래팀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으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룰대로 안 하냐면은 얘네들한테 방송 감까지 바라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게 태반이야. 이 정도 실력이면은. 그래서 저는 왜 2주를 좀 더 지켜본다는 거냐면은 그때 내가 얘 정직원 해도 얘네들한테 내 손으로 2주 뒤에 내 손으로 자를까 말까 그걸 고민하게. 그냥 내가 그때 돼서 얘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냥 뭐 민심 투표로 하는 것보다 좀 인턴 생활하고 정직원도 안 해보고 막 다 이렇게 쳐내고 그러면은 솔직히 나만 할 사람이 없어 얘네들한테 솔직히 너희들한테 방송감을 바라진 않아 재미도 바라지 않아 대신 뭔가 니들이 살아남으려고 뭔가 하긴 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니들이 잘해야 돼 그거는 뭔지 알지? 네 존나 어려워 근데 고상하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알았지? 네. 네 아무튼 정직원이 된 건 맞거든? 사인을 많이 받았어 네.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내 눈에 이제 니네들이 자생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불러서 그냥 고생했다 그 소리 들을 수도 있다. 네, 뭔지 알지? 네. 그때에서 뭐라 하지 마. 아니 인턴 2주 말고 정직원 하고요. 네. 정직원 하고 조금 더 지켜본다 이거죠 여러분들. 네. 좀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얘들한테 뭘 많은 걸 바랄 수가 없어 지금은. 정직원이긴 한데 유예 기간인 건가요? 계약직 정직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아무튼 뭐야 뭐야 브론즈냐 너네? 네 저희 네, 브론즈. 브론즈입니다. 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바로 달아도 됩니까? 응. 드디어 달아보는군요. 정말. 내가 브론즈라니. 여러분들 뭐 손해 보고 그런 거 없어요. 똥이다 똥. 똥이라도. 손이 발발 떨려요. 제가 똥 내가, 중에 똥이거든요. 내가 저. 브론즈라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회장님 감사합니다. 참아요. 한숨을. 아니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맞아 너희들 한숨 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한숨을 왜 너무 좋아서. 자연재해였어. 왜요? 감사합니다. 뭐 아픈 데 없지? 네. 네 건강합니다. 그래. 밥 먹고 해? 네. 들어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4시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까나 잠시만. 안 돼. 감사합니다. 들어가. 들어가. 양호. 아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은 제 채팅을 이렇게 좀 고온 채팅을 얘네들 못 버틴다니까. 자 퇴사자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쟤네가 있고 없고 지금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예. 자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해서 뭐 시청이 청하는 민심은 제가 어떻게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올로 오사 와. 아 저기다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안녕하십니까. 고생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일단은 그 깨비가 네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뭐 얘기를 했는데 다 잡을 수 없다고 하니까 고생했단 말밖에 뭐 못 해주지. 장비는 주고라. 예, 다. 예. 아, 네 건 네 거 가져가고 내 건 내 거 주. 아, 알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아이, 진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또 회장님이 저에게 또 기회도 많이 주시고 저를 또 믿어주셔가지고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진짜 생각보다 회장님이 좀 더 따뜻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예. 아니 오버를 하고 있어.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좀 느꼈었고 그리고 또 순이그룹을 제가 진짜 함께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와 저기에 내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또 나가게 돼서 또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죄송한 게 뭐 있어?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넘게 했나? 네. 근데 진짜 이게 알아주기가 힘든 게 너무 냉정하긴 해. 세상이. 똑같은 노력을 다 같이 고생하고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포인트가 좀 달라. 어떤 건 조금만 노력해도 빵 뜨는 게 있어. BJ도 그래. 막 어떤 막 유행어에 따라 컨텐츠 막 별거 안 했는데 갑자기 빵 뜨는 경우가 있거든. 똑같이 노력하고 고생해도. 근데 죽어라도 안 뜨는 사람 있고 그 차이 아닐까? 너도 노력 똑같이 하고 개고생했는데 빛을 못 본 거지. 거기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진 않고 고생은 고생한 건데 에휴.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래서 BJ 접냐? 아닙니다. 접고 아닙니다. 매수 아닙니다. 나 꿈을 짓밟아서 미안한데 아니다. 아니 그 1년 동안 갈고 닦은 거를 이게 좀 파생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래. 또 도루묵이게 하다 보면 원래 이제 조금 빛을 보진 못하지만은 너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러니까 나도 방치했거든. 네가 어디까지 하나? 아닙니다. 자꾸 막 뭔가를 만들어 내니까 방치를 하긴 했어.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이 된 거야. 근데 너도 거기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산으로 갔어. 이건 진짜 영화 제작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는 그거였잖아. 촬영하고 그냥 막 진짜 숏박스 막 이런 느낌처럼 예. 네가 그 막 짧은 쇼츠 이런 거 만들기 잘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변질돼서 막 조금 너무 과해져서 이렇게 된 거지. 인방스럽지 못했지. 인방스럽지가 못했어.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뭐 서로 그냥 잘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지. 아쉽다. 그 1년 투자하고 다시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 리셋이야 리셋.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술 한 잔도 안 했으면 말을 못 해. 누가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이따 술 한 잔 하자 그럴까지.
아 이따 뭐 이따 나중에 하든 뭐 그거 하지 뭐 하지. 웃으면서 얘기를 못해 웃으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립 이렇게 생 이렇게 아니야 나한테도 탓이 있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아니. 어떤 삶을 산 거야 1년 동안. NS 니가가미 남순아 나가서 담배나 피고 와라 편하게 이야기하게. 아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어 추들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나도 이제 그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지. 그래서 뭐 넷플릭스랑 계약했냐? 아니. 예, 저기 영상 예, 아닙니다. 근데 좋은 경험치 쌓았어, 그지? 아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쌓았어. 예, 보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여기 순위 그룹을 통해서 또. 근데 왜 그렇게 했었어? 아 5분만 얘기할게 5분만. 예. 하다가 뭔가 이제 또 사람들은 점점 새로운 거를 조금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반응이 있고 또 좋게 봐줬던 것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다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NS 공공 우리 이제 순위 그룹 초창기처럼 영상 끝나면 누워야 돼.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근데 솔직히 예전엔 기획 영상 하면 담탐이 국룰이었는데 이거 바꾼 것만 해도 이응지지. 잘했어. 아니 진짜 잘했어. 근데 우리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나중이니까 아 생각해 보면은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지. 다 알아. 근데 이게 즉흥으로 보여지게 실시간으로. 피 와닿고 이래야 되는데 좀 힘들어. 힘들어서 뭐라고 하기가 그렇다.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서 개고생했는데. 아니 근데 예. 근데 뭐 죄 짓는 것처럼 하고는 가지 마. 아 예,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그 너의 그 네. 눈빛이나 이제 태도가, 네. 아 그러니까 태도래가 태도가 단어가 잘못됐는데 이제 모습이 나한테 비춰질 때 나도 무거워. 아, 네가 그러고 하면은 나도 무거워. 그냥 너가 고생했어, 잘했어. 뭐 내가 진짜 네 너 때문에 자동사냥 제대로 했지. 내가 너 덕에 네 때문에 덕을 받지 내가. 피해를 본 게 하나도 없어. 네가 개고생해서 남순이 와 순위그룹 잘하네 이렇게 소리 들은 거지. 너는 나한테 이제 상을 주고 가지. 아니 아닙니다 진짜 회장님. 상을 준 거지. 근데 이제 난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고생했다 이 말밖에 안 돼. 아니 저도 깨비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또 이름 깨비라는 사람을 또 회장님 덕분에 비출 수 있게 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단 말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중에 가장 무겁게 나가는 마음을 무겁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제 너무 공감 능력이 너무 발휘되는 거. 아니야 근데 1년이 근데 잘 짧은 시간이 아니야. 1년이면 맞습니다. 근데 1년 하고 네가 판단을 해서 다행이다. 그 전에 했으면 이제 야 얘는 진짜 엉덩이 가벼운 놈이구나 이 생각했을 텐데 1년이면은 진짜 많이 한 거. 본방만 보자. 뭐고 BJ연노 감독님인 줄 고생했어요. 또 기회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NS 감상군 매니저로 취업하는 거야? 방송은 해야지. 예예예. 예, 예.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서 방송을 던질 순 없어. 인정합니다. 나도 방송은 해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여기서 술판 까매고 할 수 없으니까
술을 먹 방송으로 보여주자. 방송으로 술을 먹던 네가 나를 한번 부르던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매니저 되면 매니저 풀 못 참아. 남순이 형. 생각이 바뀌는. 1년 만에 형이라고 불러봅니다. 남순이 형. 근데 그렇게 차가웠구나. 씨. 얼마나 차가웠어 얘가 이러냐. 그 내가 미안 내가 아닙니다. 제가 더 동생처럼 다가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서로 잘 서로 못한 거 서로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언제든 마음 바뀌면은 한 코 더 있어. 아, 예. 알지? 알겠습니다. 고생했다. 예. 고생했어. 여기 감사합니다. 시도는 좋은데 1년은 버텨봐 나가서 잘된 놈 못 봤다. 그래 아 이거 언제든 시간 있어. 예, 예. 원코인은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와서 네가 다시 와서 그때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기회는 있어. 네. 고생했다. 저녁 축하한다. 아닙니다. 저녁 축하해. 배지는 빼고 가렴. 맞아. 아 배지. 예.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어. 진짜 로이가 이제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또 주목받듯이 이게 하다 보면은 뭔가 얻어 걸릴 수 있는 거. 그게 BJ. 아니요. 진짜 잘 버티기는 잘 버티긴 했어. 아이씨. 무겁네 마음이. 아니야 형. 편하게 봐주네. 인지 부조하고. 아. 형 고마웠어.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짜 비방으로 대화를 그렇게 안 했어, 그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 하긴 했어. 근데 나 이제 추울해서 좀 그런 거지. 알았어. 들어가. 오늘부터 장기 유방이냐? 예. 장기 유방이야? 이렇게 어색한 형 처음 들어본다. 형 가볼게. 아 퇴사 이유가 그거죠. 이제 말 안 해. 네가 네 입으로 말 안 했구나. 아 예예. 예. 맞아.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제 말은 해야지. 아 예. 말을 안 했구나.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입으로 얘기를 안 했구나. 뭐 일단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있어가지고 네. 먼 산을 보면서 대본을 몇 개 한 10장 준비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려나? 뭔가 아무튼 고생했고 네. 고맙다 고생해줘서 고마워 다시 한 번 형 고마워 아,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여러분들. 아, 예. 금방 되니까 그 뭐야, 저 뭐 아, 그건 그거고 상윤아 와봐. 상윤이 와고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또 언제 이렇게 가고 뭐, 볼지 모르니까. 아 그리고 진짜 그 저 이제 말하는 건데 막 MC 자리도 주고 막 많이 알려줘가지고 진짜. 고마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데를 뭐 가든 뭐 그러니까 어디서든 빛을 볼 수 있어 이런 게 그 밑거름이 돼서 될 거야. 진짜 잘해 나 응원할게 진짜 뭐든 응원할게. 어디 가서든 잘 뭐 네가 쿠루를 차리든 쿠루를 들어가든 아니면 네가 방송을 하든 접든 뭐 하든 내가 다 응원할 테니까 팬들도 다 응원할 거야. 그때 되면 언젠가는 밑거름이 돼서 원동력이 될 거야.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네. 감사했습니다. 성훈아, 소통하고 있어. 예? 나 금방 나와. 아니.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옷도 비슷하게 입어.